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달마 혈맹론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달마 혈맹론 일곱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혈맹론의 일곱 번째 시간의 키워드를 견성을 못하면 부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키워드를 잡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본문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왈 물어가라사대, 달마 조사의 제자가 묻기를, 야 불견성이라도 염불 송경하고 보시지게 정진하여 광흥 공리하면, 덕성불부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해석해 보면, 만약에 견성을 하지 못했더라도 염불하고 또 염불 송경하고 보시지게 계행을 지킨다 이 말이죠. 정진하며 하여 용맹정진하여 보시하고 계행을 지키고 또는 용맹정진하여 널리 복된 이익을 일으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달마 대사께서 답할 대답하기를 부덕성불이니다. 이렇게 부덕 뒤에는 성불이라는 말이 빠졌죠. 성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문 또 묻기를, 또 제자가 이어서 묻기를, 인하 부덕이니까 어째서 어떤 연유로 무슨 원인으로 성불할 수 없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조사께서 답할 대답하여 가로되, 유소법 가덕이며, 이렇게 나왔죠. 시유의법이며 시인과며 시수고며 시윤회법이라. 불면생사원을 하시덕성불도리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즉, 가히 얻을 수 있는 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은 유의법이다. 유의법이고 인과며 또는 과부를, 육도윤회의 과부를 받는 것이며 이것은 곧 윤회하는 법이다. 그래서 이 윤회법은 생사를 면할 수가 없거늘 어느 때에 성불할 수 있는 그런 진리, 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염불하고 송경하고 보시지게 정진하면, 정진하여 널리 복된 이익을 일으키면 성불할 수 있느냐 하는, 있습니까 하는, 이것은 제자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 이 생각은 가히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이다. 생각이 있으나 이 생각 갖고는 성불할 수 없다. 이 생각은 유의법이다. 유의. 함이 있는 법이다. 무의법이 아니다. 이거는 대성지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심, 한 마음에는 두 가지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소멸하는 생멸문이 있고, 하나는 진여문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문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유전문이다. 생각이 흐른다 이거죠. 흘러서 흐른다, 유전. 생각이 흘러서 흐르는 문으로 갖고는 성불할 수 없다. 생사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유의법이기 때문에. 금강경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일체 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며 여로여전이며 응작역시화냐. 일체 모든 생각으로 짓는 법은 다 유의법이다. 생각 갖고는
생사를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유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12연기 가운데 무명이 곧 한 생각이 일어난다. 한 생각에 무명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식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고 유비비 생기고 촉이 생기고 수가 생기고 애취유 생로병사 생사 유례하게 되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사를 벗어나는 법은 무엇이냐? 이거는 생각을 뛰어넘는 법이다. 생각을 멈춘다 이 말이야. 이거는 심행처멸이라 생각은 마음이 가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러죠. 마음 가는 것이 생각이 다 소멸됐다 이 말이야. 심행처멸의 자리, 즉 불성자리, 마음자리를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전수받아가지고 지전받아서 그 심행처멸의 자리, 불성자리를 늘 알아차리는, 견성하는 이 법으로 갖고 불성자리를 전수받아서 이 불성을 늘 알아차리는 이 진영의 이 수행법으로 가지고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유입법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소멸하는 이 무명을 타파해야 된다. 무명을 타파하려고 하면 정확한 방법이 즉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체적을 얻어야 된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법을 얻어야 된다. 직지 곧바로 지는 가르칠 짓자 지점의 중간입니다. 지점 인심 사람의 마음자리 이 심성은 마음은 심성의 준말이죠. 직지인심 곧바로 지정받는 가르침을 얻어야 된다. 사람의 심성자리 즉 불성을 지정받아서 견성성불해야 된다. 직지인심해야 견성성불이 가능하다는 거죠.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심성을 불성자리를 곧바로 지점을 받음으로 인해서 견성성불이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유입법 갖고는 영불 송경하고 보시지게 정진하여 널리 복된 이익을 일으키면 성불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어떤 이 생각으로 갖고 이 유입법 갖고는 불가능하다. 실질적인 행이 있어야 된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를 공부하는 이 불학학고는 초생요사가 생사를 면할 수 없다. 불교를 배워갖고는 힘든다. 학구를 해야 돼, 학구를. 배울 학자. 불성을 지전받아가지고 이 불성자리를 늘 밝혀야 된다. 불성을 늘 알아차려야 된다. 불성을 늘 밝히는 그런 공부를 학불 공부라 한다. 달마대사가 학불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학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고 학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구를 하려면은 첫째 불을 부처를 알아야 불성을 알아야 된다. 이 불성은 전번 시간에 스스로 있다. 불성은 자유가 자유 스스로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다 이 개성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마다 다 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일체 중생이 개유 불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성이 있는 자리를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지점을 얻어가지고 이 불성을 늘 밝히는, 즉, 견성하는 그런 법으로 갖고 생사를 뛰어넘는다. 그거를 초생요사라고 그러죠. 초생요사. 마치 이렇듯.
생사 윤회하는 법을 띄워놓고 마친다, 끝마친다 이 말. 다른 말로 열 초생 요소는 열반에 든다. 열반이라는 말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불하려면 이 말이죠. 수시 견성이 반드시 성불하려면 모름지기 반드시 견성을 해야 된다. 견성하려면 직진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불성자리를 지정받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약불견성이며 만약에 견성하지 못하면 이 말이죠. 인과 등근과 시외도법이라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12부 경전을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장광설을 하고 사람 마음에 콕콕 꽂힐 정도로 그렇게 법문을 해도 그 전부 다 외도법이 된다. 마구니의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불성을 모르고 한 말이기 때문에. 불성을 깨닫지 못하고 한 말들은 다 외도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명사로부터 불성자리를 직진심을 해서 받아서 경성성불한 사람이 한 말은 모두가 다 불법이 된다. 마구니의 법이 아니고 불법이 될 수 있다. 불법이 된다. 그렇지만 불성을 모르고 자기 불성을 밝히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든 설법은 다 외도법이다. 그만큼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이 용어는 육조 해능 이후로부터 이 용어가 나타난 남돈북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남쪽에서 해능조사가 법을 전하는 것을 동법이라 해가지고 남돈이라 문득 즉각 뭘로 깨닫는 법이다. 그래서 이 법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불교의 이 시발점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으로부터 근 30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도를 깨달으셔가지고 이 법을 이 전등을 이 올바른 부처님의 정법을 가서되게 전하고 가서는 안하는 상가와수 우바곱다 제다가 비차가 이런 식으로 쭉 전해서 28대 달마까지 왔죠. 달마 스님이 이제 인도의 법운이 사라진 것을 알고 중국으로 와서 일대 초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달마 신광 성참 도신 홍인 해능 해능조이로부터 이 법맥이 서민 화택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해능 대사님이 이 법맥을 홍인조사부터 이 법맥을 얻어가지고 가사와 발효를 가지고 달아나다가 결국은 추격을 당해가지고 나중에 가사와 발효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버리고 결국은 이제 부처님의 법이 그런 어떤 스님 속에서 전한 것이 아니라 화택이 일반 승인에게 이 부처님의 이 법이 내렸다 이 말이죠. 육조 해능 이후로부터는 이 도맥이 선수가 화택으로 내려갔다. 선임 아닌 거사들에게 이 법이 전수가 되고 있었다.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해능 이후에 해능 제자들 가운데 선임들도 있었죠. 있었지만 진실된 그런 어떤 법맥은 화택에 내려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 불성을 제대로 깨달으려면은 이 제대로 된 개통을 밟아야 된다. 석가 이후로부터 이 개통을 제대로 밟아야지 이 길은 발전소라 그러나 이 발전소가 중간중간에 수많은 그런 뭐 이게 발전소에서 이 전기가 변전소로 가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 가기까지는 그런 어떤 그 가정 옆에 보면은 전봇대에다가 전부 다 전기줄이 연결돼 가지고
결국 가정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로부터 수많은 그런 전동조사들은 그 전봇대에 있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전봇대 뭐 이렇게 전압기 같은 거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이 이 도통맥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이어왔는데 문제는 제대로 된 선지식이라 해야지 그러지 못하고 개통이 어긋나는 그런 선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은 똑같은 뭐 직지인식법을 전한다 하지만은 이것이 조작해가지고 인자, 사람이 조작해가지고 지점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생겨나서 자기가 전하는 것이 뭐 진짜 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제는 도를 닦는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이 제대로 된 이 법맥이 어디서 왔느냐, 이 인작이 과연 들어가 있느냐, 스스로 명사라 눈 밝은 스승이라면서 자기 지점한다 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법맥이 제대로 법맥이 끊어진 사람으로부터 법맥을 이었느냐, 안 그러면 법맥이 계속 이어진 사람으로부터 이 지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명사의 어떤 그런 자격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 안 할래, 나 사표 내고 나간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뭐 지점할 수 있는 그런 명사의 어떤 선지식의 어떤 그런 권한은 어떻게 보면 그 제대로 된 그 법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나 대통령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임을 했다. 사임한 사람이 뭐 또 권한을 행사한다면은 그 도장이 찍은 도장이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있게 겉으로는 뭐 전기줄이 있어가지고 불이 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상은 전기를 연결했지만 불이 안 오는 전기선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제대로 된 전기선 불이 오는 저 발전소로부터 변전소를 거쳐가지고 각 가정에 이 불이 오려면은 사람에게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법을 전하려면은 제대로 된 개성자라야 된다. 이 인자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스스로 지어가지고 내가 개성자다. 내가 눈밝은 선지식이다. 내가 너에게 권한을 부여하니 너는 선지식의 역할을 해라. 그렇다면 그 인자는 자격 없는 인자가 하는 자격 없는 사람이 지시한 그런 어떤 지점할 수 있는 권한은 이게 불이 옵니까? 인자인데. 천명은 인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고가 지혜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묘지혜를 밝혀야 된다. 묘지혜를 밝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지정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육도윤회의 굴레에 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육도윤회를 벗어나라고 지정한다 하지만은 자격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권한 갖고 뭘 어떻게 중생의 영대를 열 겁니까? 마음자리를 열 겁니까? 불이 안 온다요. 자기는 스스로 전기가 연결된 선을 내가 연결했다. 나는 전기가 온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별린 문화하고 같아요. 인자는 별린 문화하고 한 우리 속에 있어도 이거는 사람이 사사롭게 만든 자격 없는 사람이 전하는 그런 어떤 선지식의 어떤 권한 아닙니까? 이 가능합니까 그게?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잘 밝혀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달마 혈맹도를 한 번 더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달마조사의 제자가 묻기를 만약에 견성을 하지 못했더라도 영불 송경하고 보시직에 정진하여 널리 복된 이익을 일으키며 성불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성불할 수 없다. 또 묻기를 어째서 성불할 수 없습니까? 하고 제자가 물으니까 달마대사께서 말하기를 유소가 가히 얻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런 조그마한 얻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유의법이다. 생각으로 갖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직지인심 전성성불은 생각을 뛰어넘은 자리를 가리켜서 무심으로 무념 생각이 사라지고 무심으로 갖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생각 가지고 유의법 가지고는 성불할 수 없다는 거죠. 무의법이라 해야 되나. 무의법은 무념이요 무심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어떤 망상은 인과법이고 인과의 육도윤회 과보를 받는 법이고 윤회법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거는 윤회의 종자라, 윤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윤회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 윤회의 씨앗을 갖고는 생사를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에 성불할 수 있겠나? 성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윤회의 생각, 이 무명을 타파해야, 분별심을 타파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직지인식법, 자기 불성자리, 심성자리를 지정받아가지고 견성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식도 제대로 된 선지식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 조작한 그런 어떤 선지식의 어떤 권한, 지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선지식의 직지인심은 제대로 영대가 열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하다. 성불을 하려면 모름지기 반드시 견성해야 되나니 만약에 견성할 수 없으며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 등허가 시외도법이라 아무리 입촉문이 똑같은 A라는 선지식과 B라는 선지식이 똑같은 입촉문을 읽고 똑같은 법을 하고 부처님 말을 하고 똑같은 경문을 외운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선지식하고 인적으로 가짜 선지식하고 그 지정법을 받는 그 불성을 직지인심을 받는 그 중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 말이야. 진짜 제대로 된 선지식에게 지점을 얻어야 되는데 불성을 자리를 지점받아야 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부여한 그런 어떤 지점을 받는다면 그 영대가 열리겠냐고요.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그 모든 책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받아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마음대로 인자으로 천명은 하늘에서 세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불법을 3000년간 경고도 하늘의 천명으로 천운이 법운이 3000년이야 않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이고 이와 같이 그런 천의 함으로부터 그런 어떤 운을 받아야 명운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천명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의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눈밝은 선지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눈밝은 선지식은 섞여있다. 속세에 섞여있는 사람이 눈밝은 선지식이다. 속세에 섞여있는 이 선지식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혼속 선지식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계통을 밟은 명사라야, 선지식이라야 제대로 된 중생들의 어떤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신법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지인심, 곧바로 지점한다. 사람의 인심을, 신법을 제대로 지점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선지식이라야 된다. 인자고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선지식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속에도 가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이 안에도 별림 문호 안에도 이 안에도 별 수 안에도 인장을 하면 이 안에서 별림 문호 한 거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 별도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전인이다 내가 선지식이다 해가지고 이 범을 펴는 사람도 물론 인작이라서 이 불이 안 오지만 이 안에서도 수행 단체 안에서도 도단 안에서도 이렇게 인작을 해가지고 선지식을 배출한다 선지식을 만든다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마지막 지혜구를 통과해야만이 뭐 오시 성도인데 사시 낙방하는데 성도하는 일보 직전에 낙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기 수행을 해서 자기 스스로 생사의 어떤 윤회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인작을 스스로 얻어가지고 스승 노릇을 한다? 스스로 명사가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달마혈맹론 일곱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